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어봤어. 이걸 많이 갔다 온 사람들한테 호출을 좀 해보니까 스타트 점에서 똑같이 스타트를 해. 그 다음에 중간중간 차를 타가지고 좋은 곳만 보는 거야? 860km를 2주 안에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중간중간 좋은 곳만 보는 거야? 그렇지, 자기가 선택해. 우리 첫날 걸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안 간다는 그런 걸 안 하는 거 스킵하고 나는 내리막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오르막까지 가고 내리막을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방법은 오르막에서 차를 타고 다음 숙소에 잤다가 그 딱 오르막까지만 가자. 내일은 그게 안 거기까지 몇 킬로야? 오르막까지? 20킬로. 오르막 다 오르면 20킬로? 다 오르면 20킬로. 나는 최선을 다해보고 아니 뭐 안 돼. 뭐 대성당까지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야 너가 얘기해. 네가만 하나만 얘기해. 이게 우리 지금 목표가 거기까지 가서 피니시하는 그래. 목표가 아니야. 맞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거는 봐봐. 우리가 그걸 그거 한다면 진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만 집중해서 걸어가는데 그럼 그러면 가지. 이건 지금 그럼. 이건 지금 할 때 이게 붙어지는 것만 좀 풀어놔. 미션을 주고 완소해야가 아니고 GOD 다섯 명이 여행하면 친구가서 얼마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도 난 되게 우리의 스토리에 중요한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고 약간 네. 그러니까 다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러 왔어. 우리는 같이 걷는 야. 거가 좋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완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아니 나도 그래. 처음에 800km 다 걷자고 그랬잖아. 근데 욕심이 났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태우야 너만 내려놓으면 된다니까. 아니 근데 이게 욕심이 안 나도 왔어. 안 내려놨어 너. 아쉽잖아 너는 완주 하고 싶잖아. 욕심이 나는데 아니 왜냐면 네. 기회가 없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기회가 없다. 기회가 그래. 없어. 나도 그런 마음이야. 그럼. 근데 이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너 오르막을 14km 걷고 30km 못 걸어. 피디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쿨.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여기는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맥스 하루에 걷는 길이를 20km로 정하자.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차를 타자고. 7시 반, 8시에 출발하는 걸로. 같이 걸을까의 진정한 의미를 완주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걸으면서 소통하고 그 의미를 다시 같이 느끼고 다 함께 이 300km를 헤쳐나가는 예,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게 좀 경치도 보고 조금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하려고